한국환경공단에서 예산을 받아 폐비닐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재활용 생산품을 빼돌려 부당 이익을 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업체가 이 같은 비리를 외부에 알린 내부 고발자에게 보복성 인사를 단행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의 이영길 기자입니다. 정읍의 폐비닐 재활용 공장에서 일하는 정모 씨는 공단의 자산이 빼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곧바로 위탁업체 본사팀장에게 보고를 하자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문제를 더 이상 발설하지 말라는 지시였습니다. 이틀 뒤에 전화가 와가지고 공단 모르게 하고 직원들 입단속 잘하라고 이제 거기서 자기가 지시를 한 거죠. 하지만 계속 문제 제기를 이어가자 전혀 연고가 없는 경남 의령으로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담양 공장장도 같은 문제 제기로 직위 해제에 이어 파면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파면은 퇴직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해당 위탁업체 인사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쵸, 부분도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했으니까 본사에서 알아요. 우리는 그 이유도 몰라요. 문제 제기 이후 한국환경공단이 실태조사에 나섰고 빼돌린 공단 물량이 전국 사업장에서 연이어 포착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대표가 뒤늦게 문제를 인정하고 부당 수익은 공단에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적 조치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개인 돈으로 들어갔거나 계량의 수치를 누가 조작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공단 자산 횡령만으로도 모자라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의혹을 제기한 직원들을 부당 인사 조치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